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라는 울타리와 이 신명의 신의 제자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. 엄마는 지혜로워야 엄마. 엄마가 지혜로워야 돼. 어느 집이고 엄마가 지혜로워야 집안이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한 것 같아요. 근데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좀 되게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이제 선생님은 좀 지금까지는 어떠한 무당이셨고 앞으로는 어떠한 무당이 되고 싶으신지 선생님의 이제 마음가짐, 호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.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도 드는데 뭐 인간이니까 위법한 점도 많을 거고 실수도 있을 것이고 신이 아닌 이상 이제 그 대신 법당에 신령님을 모시고 가는 입장에서는 신령님 말을 따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특히 뭐 손님들 신도 이렇게 손님 위주로 이제 인생을 이제 사는 거니까 또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도 충실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엄마라는 울타리와 이 신명의 신의 제자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. 엄마는 지혜로워야 엄마. 저는 지금 손님들이 오면은 처녀 때는 몰랐어요. 처녀 때 상담해줄 때는 손님이 오면은 아 엄마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면 했지만 제가 자식을 놓고 이제 엄마로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줄 때는 엄마가 지혜로워야 돼. 어느 집이고 엄마가 지혜로워야 집안이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한 것 같아요.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신을 왜 모시고 있습니까? 가정이 편안하고 잘 살라고 신을 모시고 법당이 물어보고 오고 상담하러 오는 거지 그냥 뭐 재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엄마, 지혜로운 삶, 지혜로운 제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하나라도 더 제가 알아서 하나라도 더 손님 상담하러 오는 손님 답답한 데를 긁어줘야 되잖아.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잖아. 네. 등에 가리면 등을 긁어줘야 되고 맞잖아요. 뭐 어깨가 손이 안 닿는 곳을 더욱더 내가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상담하러 오는 거지. 내가 뭐 모든 게 알아서 인간이 다 될 것 같으면 여기 보러 오지 않아요. 아무래도 그러니까 힘들 때 다 오는 사항이에요. 그렇지만 누구든지 오면은 편안하게 뭐 상담 부담 없이 뭐 자꾸면은 뭐 상담료도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은 뭐 2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10만원 뭐 기본인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우리가 할인업을 하려고 뭐 제자가 된 거지 돈 벌으라고 제자가 된 건 아니니까 자 답답하신 분 오시면 내 형제 말하자면 동생 같고 언니 같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